대한민국 최초의 스포츠 패션쇼 월드 스포츠 탑모델 선발대회. 드디어 오늘 6개 부문의 우승자가 탄생하는 날인데요. 대기실에는 각 부문 참가자들이 모여 여기도 펌핑, 저기도 펌핑, 막바지 준비로 여념이 없습니다. 용기 내서 한번 지원해봤어요. 지금 아니면 또 다음에는 기회가 또 없을 거라 생각하고 과감하게 신청하게 되었고. 레이싱 모델 출신의 유하나 참가자도 2개 부분에 출전을 했는데요. 이제 도전이죠. 어머, 아들도 함께 왔나 봐요. 저희가 대회 때마다 데리고 다녀요. 다이어트에 성공을 했으니까 계속 도전을 하게 되더라고요. 드디어 선발 대회 막이 올랐습니다. 대회가 앞으로 무모한 발전을 가질 수 있도록 뒤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고, 여러분들도 오늘 이 본대회를 통해서 즐거운 시간이 되실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시니어 스포츠 탑모델 부문의 런웨이를 감상해볼까요? 인생 후반기에 품위와 건강과 댄디함을 지향하는 시니어 모델로서, 저는 주부님들에게 많이 계시는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불가능은 없다는 거. 와, 인정. 완전 인정. 참가자들은 지금의 탄탄한 몸을 만들기 위해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겠죠? 그 노력이 눈으로 보이는 만큼 대회장 분위기도 후끈 후끈. 스포츠, 시니어, 패션, 비키니 탑모델, 그리고 퍼포먼스 스타, 스포츠 섹시라인까지 정말 다양하네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광주 FC 스포츠 중계 아나운서를 맡고 있는 저는 캐스터 배지훈입니다. 저는 역삼동의 삼성회계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는 동대문에서 일하고 있는 금융회사에 재직 중인 스포츠를 사랑하는 아나운서. 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직업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부분에 다양한 직업, 다양한 나이의 참가자들이 남다른 끼로 무대를 장악 중인데요. 너와 나 둘이서 추는 춤이야. 기분은 미친 듯이 예술이야.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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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은희!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자 부분 부상에는 두 분 중에 한 분이 탑 1이고 탑 2가 되겠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입니다. 탑 1, 박준희! 네, 큰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안주하지 마시고 더 열심히 하셔서 세계적으로 최고의 탑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4기 월드 스포츠 탑 모델들의 앞으로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